방송에서부터 떡잎이 남달랐던 반달 신호준은 태어났다 1995년 서울특별시 어딘가에서 떡잎부터 향한 치였다 중학교 때부터 담배에 손을 댄 것은 기본 일진으로 활동하여 동급생들을 폭행하고 삥을 뜯어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양아치로 소문이 났던 그는 성지고에 입학하였다 입학 전 패스함으로 강제 전학을 두 번이나 다녀오며 눈에 스크래치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몸에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이때부터 갈 때까지 간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서혜진 PD의 주도로 방송에 출연하였다 양아치 갱생 프로젝트라는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자랑스럽게 본인의 악행들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 버스에서 양아치 특유의 자세를 취하며 본인이 성지고의 짱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였고 마지막에 갱생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양아치였다 송포유 합창단으로 선정된 성지고 친구들과 함께 폴란드에 가게 되었지만 합창은 개나 줘버리고 폴란드의 반문화를 즐겼다는 어느 한 친구가 끄적인 글 덕분에 절대 양아치들은 갱생 불가라는 법칙을 증명하였고 송포유 방영 이후 일진들의 아이돌로 군림하였다 당시 그의 모습을 본 몇몇 여자 일진들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그에게 부해하면서 수틀리면 생매장 당할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의 싸움을 이어나갔으며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아프리카에도 진출하였다 당시 출연했던 송포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생방을 진행했는데 당시 같이 생방을 했던 1년 후에 신현웅을 왕따시키며 신현웅은 결국 아프리카와 페북을 삭제하였고 본인 또한 수많은 악플들로 인해 방송을 접고 반달 생활을 시작하였다 태생부터 양아치라 달건이들과 어울리며 각종 사기에 가담하다 2018년 암호화폐 열풍에 탑승하는데 성공 텔레그램으로 후구들을 모집해 개미 털기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이러는 와중에 뭐까지 했다 본인 인생 망치는 데에도 문제지만 이걸 남들에게 팔아제끼는 것은 더 큰 문제 돈은 앱 모시기로 받고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였으며 축적한 돈을 이용해 아프리카에서 큰손으로 활동하였다 본인의 활동명을 본명에서 신간지로 변경을 하고 각종 BJ들에게 별풍을 쐈는데 그 목록을 보면 김시원, 김인호, 노래하는 코트, K, 커맨더, 지코 등이 있으며 와꾸를 리모델링하였다 그의 지금 와꾸를 보면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은 그나마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몸에 새겨져 있는 이리지미 문신과 답없는 인성밖에 없으며 그의 인성 덕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 2023년 8월 2일 뭐에 취한 것인지 갑자기 압구정동 인근에서 차량을 인도로 진입시켜 한 여성의 삶을 망가뜨렸지만 본인 왈 조수석에 있는 담배를 꺼내려다 생긴 일이다라며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씨부렸고 경찰들은 무력하게 그를 풀어주었다 분명 몸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까지 나왔으나 조사 7시간 만에 그를 풀어줬는데 모아의 전쟁을 선포한 대한민국이 어느 집단의 누군가에 의해 한 생명의 가치를 지려밟은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을 하며 지금 현재 신우준은 정관 변호사를 선임해 돈지랄로 본인의 범죄를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참에 검찰이 뭐를 수사한다며 신고를 해달라고 한 밥보안계가 신우준의 변호를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 끝